직원들도 요거는 제가 팁한 가지 학사력 교무부장님이 보내주신 학사력을 여기다 표를 나눠가지고 주번을 이렇게 두 명 하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신청하도록 했어요. 보통 강씨 김씨가 3월에 주번에 바나다 순이라 그 애들이 짜증내더라. 그래 그럼 자율적으로 해봐라. 자율적으로 했는데 재미난 거 둘이가 어떤 애들이 신청하겠습니다. 친한 애들. 그러니까 하나가 깜빡 잊고 이게 서로 친한 애들이 되놓으니까 농땡이를 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뭔가 속으라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피해를 봐. 그런 매력이 있었어. 괜찮죠? 오늘 계약날 무거운 일 말씀드리면 안 돼. 가벼운 이야기. 또 한 가지. 어떤 때 가장 먼저 차냐? 수련회 가는 주에 제일 먼저 차. 그렇죠? 끝나는 하루만 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가산점 제도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당 0.1점씩. 그래서 닷새를 봉사하면 0.5점. 그래서 여기 보면 5.1, 2점이 나와. 5점이 넘어가는 게 나와요. 만점, 그래도 가산점을. 저의 표예요. 니네 집에 이런 거 있어? 없지. 우리 교실에 다 있다. 교실에 비품을 다 준비. 집보다 편안한? 주변 잘 신청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여기 자취적응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취적응 시간에 공동공사로 오전에 생활기록부에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은 주원 활동을 열심히요. 동료들로부터 오랑의 평가. 대단히 우수 5점. 대체로 우수 4점. 보통 3점. 대체로 1점. 매우 1점. 결과 5점 만점에 4점 5점의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게 꿀팁 맞나요? 네. 생활기록부. 누가 봐도 당인의 의견보다 더 강력한 팩트 이즈 파워. 사실이 더 힘이 세다.